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지방직 행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낮았죠, 그죠? 평이했다는 그런 평이 일반적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학이 아니고 행정학 개론이라 그랬을 때 그 개론이라는 그 이름에 저를 걸만 그런 출제였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개론은 이 정도로 출제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너무 지엽적이고 깊이 있는 문제가 출제된 경향이 있었는데 어쩌면 행정 개론이라는 그런 말에 맞게 좀 출제됐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다고 해서 모든 수험생이 다 100점 맞는 건 아니죠. 그 과정에서 또 뭐 실수하거나 아니면 기억이 안 나서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험이란 게. 그리고 뭐 적중률 그런 거는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거의 기본적인 뭐 수업시간에 계속했던 그런 내용들이 출제됐습니다. 반응별로 출제 비중을 따져봤을 때 이렇죠. 1편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방직 시험은 보통 그렇지 않은데 이번엔 그랬습니다. 1편에서 총론 파트에서 다섯 문제나 출제가 되었고요. 정책론 역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원래 지방직보다 국가직에서 정책론이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방직이지만 정책론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편 조직론, 4편 인사행정론, 그리고 5편 제명론 각 똑같이 세 문제씩 출제가 되었고요. 6편 행정관료론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직 시험이지만 지방행정론 파트는 두 문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제 그 문제를 보면요. 1번 계급제.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일단 아시죠? 계급제는 사람 중심의 공직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네, 그지? 직무의 속성을 중심으로 공직 분류하는 제도이다. 바로 틀렸습니다. 직무 속성 중심으로 공직 분류하는 것은 바로 직위 분류제죠. 직위 분류제. 계급제는 사람의 속성, 신분의 계급 이런 게 따라서 공직을 분류하는 것인데.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죠? 2번. 폐쇄형 충원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폐쇄형. 빈자리 생기면 내부에서 먼저 충원합니다. 계급제.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하죠. 일반 행정과 양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세분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 인사관리 용해서 융통성이 높다 그러죠. 맞습니다. 정답 1번. 자, 자료도 참고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는 너무 반갑지 않던가요? 자, 외웠습니다. 그죠? 한 3초 안에 풀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2초 안에. 민서부가 제시한 조직 유형이 아닌 것. 우리 외웠었죠? 단기 전사에 라고 외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 구조. 2번 기계적 관료제. 3번 전문적 관료제. 4번 사업부제 구조. 그리고 5번 에도카라시. 앞글자 따서 단기 전사에 라고 외우라 그랬는데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세 분 내용까지 다 공부했었죠. 근데 뭐 세 분 내용은 안 나왔고 그 종류만 나왔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입니다. 홀라크라시는 뭐 그 해설에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홀라는 뭐 전체적인 그런 뜻이고 크라시는 통치한다 그런 뜻인데 뭐 관리자 없이 자 전체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조직을 말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합 조사 모형은 1990년대 미국의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된 모형이다. 틀렸습니다. 쿠바 미사일 사태 관련된 모형은 혼합 조사 모형이 아니고 엘리슨 모형이죠. 엘리슨 모형이었습니다.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합리 모형, 조직 과정 모형, 관료 정치 모형. 세 가지. 그 다음에 이거 사이버 넥티스 모형을 설명하는 예시로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쓸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인공 두뇌학을 적용시킨 것. 사이버 넥티스 모형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뭐 쓰레기통 모형은 갈등의 준 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 회피, 표준 운영 절차 활용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틀렸죠. 모두 다 회사 모형 내용들이죠. 회사 모형. 회사 모형. 그리고 4번 합리 모형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거다. 틀렸죠.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거 말 그대로 만족 모형이지. 만족 모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4번에 행정 이론의 발달을 오래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우리 행정 이론을 전개 그러면서 매번 순서를 했었는데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행정 이론의 발달 순서를 이렇게 말하죠. 제일 처음에 뭐 과학적 관리론.
공식 구조 중시하고 경제적 욕구를 중시했던 과학적 관련은 있습니다. 이에 대비되는 거 인간관계를 그 다음에 나왔죠. 인간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욕구를 중시하고 약간 대립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싸우지 마라. 둘 다 중요하다. 종합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자는 행태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행태론이 행정을 과학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요성이 커서 출제 빈도가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폐쇄적이죠.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이 나오게 되었죠. 생태론입니다. 생태론에서 환경을 중시하니까 맞다. 우리가 중요한 환경을 빠뜨리고 있었구나. 환경까지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연구하자. 체제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생태론과 체제론 이론들 중에서 특히 환경을 중시한 거. 이 생태론 체제론에서 환경을 중시하니까 아 나라마다 환경은 다르고 환경이 다르면 행정은 다를 수 있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자? 비교해보자는 비교행정론이 나왔습니다. 비교행정론. 그래서 비교 연구해봤더니 미국처럼 발전한 나라도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발전하지 못한 나라도 있더라. 그래서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을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연구했던 것이 바로 발전행정론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가장 성공시킨 나라라고 그랬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발전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고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미국 자체 내에는 문제가 없을까 돌아보니까 미국 자체 내에도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신행정론이죠. 미국 자체 내에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나온 거. 특히 신행정론은 현실의 사회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행태론과 많이 대비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죠. 다른 것에 비해서 중요합니다. 행태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해서 후기 행태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후기 행태주의. 그렇죠? 이러한 신행정론이 포함되고 그리고 연결되는 내용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죠. 현상학, 공공선택론, 신제도론 이런 것들이 쭉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행정론이 현실의 사회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부가 커집니다. 그 커지는 정부에 대해서 너무 커지면 안 된다. 줄여서 적당히 작게 만들자. 바로 신공공관리론 NPM이죠. 특히 출제 빈도 면에서 중요하죠. NPM.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시기에 1980년대, 90년대에 걸쳐서 거버넌스, 뉴거버넌스 이런 개념이 나와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뉴거버넌스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신공공서비스론 NPS가 등장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그래서 출제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몇 가지 이런 데 더 등장했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것도 출제되고 그러겠지. 그랬을 때 물론 다른 것도 출제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골라봐라 그러면 행태론, 신행정론, NPM, NPS입니다. 이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과학적 관리론, 신공공관리론, 신행정론, 행정행태론이 있습니다. 뭐 쉽죠? 자 순서로 말하면 과학적 관리론 첫 번째, 두 번째 라인 행태론, 세 번째 신행정론, 네 번째 NPM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겠네. 2번.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기억하죠?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자, 1번 고전적 엘리트 이론에서 엘리트들은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밀서는 명성 접근법을 사용해서 엘리트들을 분석한다. 틀렸습니다. 우리 지금 매번 강조했던 건데 밀스의 뭐 지위 접근법, 헌터의 명성 접근법. 그렇지? 그래서 자, 밀스가 아니고 헌터입니다. 헌터. 이런 말도 했는데 헌터 사냥꾼 생각해라. 사냥꾼 생각하면서 자, 사냥꾼이 사냥을 잘하면 지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뭐 명성이 높아진다. 이름이 알려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외우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그랬어요. 헌터가 사냥꾼이 사냥을 잘하면 명성이 높아진다. 뭐 지위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 로버트 다할은 권력이 분산되어 있음을 전제로 다원주의론을 전개했다. 다원주의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4번 바흐라 바라처 신엘리트는 무의사 결정이죠. 무의사 결정이 의사의 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맞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엘리트로 정리된 표가 있으니까 봐두시면 좋겠고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밀스의 지휘접근법, 헌트의 명성접근법. 위에 있는 것들 뭐 고전적 엘리트 이론, 밑에 있는 건 신엘리트 이론. 이게 고전적인지 신엘리트 이론인지 그 구분한 문제 나온 적이 있어서 그죠? 부분에서 잘 기억합니다. 다른 시험 준비한다면. 그 다음 6번에 예산 불성립에 따른 예산 종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예산 성립하지 못했을 때, 성립할 때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1월 1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성립하지 못했을 때 대체하는 예산 유형, 그랬을 때 1번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맞습니다. 전년도 준해서 지출하는 거죠. 준예산. 2번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 채택하고 있다. 맞습니다. 아시죠? 3번 가예산은 1개월 분의 예산을 국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운영한 경험이 있다. 맞습니다. 1공화국 때. 아시죠? 1공화국 때. 바로 이거죠. 그 해설 자료 표에 보시면 이렇잖아요. 현재 채택하고 있는 것은 준예산이죠. 준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 가예산은 제1공화국 때 채택했었던 겁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문제에서 3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잠정예산은 수개월 단위로 임시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가예산과 달리 국회 의결이 불필요하다. 틀렸습니다. 가예산과 달리 아니 마찬가지로 국회 의결이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자, 표에서 잘 보시면 국회 의결 필요 없는 거는 준예산 뿐입니다. 그지? 보세요. 국회 의결 준예산은 필요 없는데 다른 주변 다 필요하네. 필요. 그래서 잠정 예산도 가예산도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 7번 문제. 자,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라로커의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목표의 도전성, 난이도와 명확성, 구체성을 강조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난이도가 높고 구체적일 때 동기부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목표 설정 이론이죠. 2번 메슬로 욕구 단계에서는 욕구의 좌절과 퇴행을 강조했다. 틀렸죠. 좌절했다고 퇴행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만 가죠. 앞으로가 전진만 하고 상향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좌절해서 퇴행할 수도 있다고 보던 것은 알죠? 엘더프의 ERG론이죠. 엘더프의 ERG론. 뭐 쉽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헤커만 올드해머 지목특성이론에서 유의성, 수단성, 기대감을 동기부여 핵심으로 보았다. 틀렸죠. 알죠? 유의성, 수단성, 기대감은 어디에 나오지? 버룸의 기대이론에 나오죠. 보름의 기대 이론에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유의성, 수단성, 기대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LWERG 이론에서는 위생요인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동기부여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틀렸죠. LWERG 이론이 아니고 위생요인 동기부여 나오는 것은 허저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입니다. 그렇죠. 허저버그의 욕구 충족요인 이원론에서 자 위생요인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동기부여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만족요인이 즉 동기요인이 충족되었을 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정답 1번. 그 다음에 8번. 자 품목별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품목별로 예산 편성하는 거 그랬을 때 미국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켜 도입한 거다. 맞습니다. 통제하기 위해서 도입했죠.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정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이 유리하다. 틀렸습니다. 품목별로 금액 정해놓고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유리하다 아니 불리하다 하든지 곤란하다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요거 따져보면 총체적인 사업 계획 중시하는 거 PPBS고 계획 중심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 유리한 거 DBB죠. 연기준 예산. 3. 예산 집행은 즉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통제 지향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품목별에 있어서 4번 특정 사업의 지출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9번. 9번에 우리 문제 풀이할 때 똑같은 문제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했었어요. 그걸 심화수업 때 서브노트에서 확인했었던 것이고 블랙서버그 선언과 행정 재정립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행정을 다시 정립하자, 세우자. 막 MPM에서 정부를 비난하고 뭐지 뭐 정부를 줄이자 막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행정 정당성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자, 1번 블랙서버그 선언은 행정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 사회적 상황을 뭐 비판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직업공무원제를 뭐 옹호했습니다. 맞습니다. 비난하지 말란 얘기죠. 옹호했습니다. 맞습니다. 3. 행정 재정립 운동은 정부를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치를 재발견.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블랙서버그에서는 신행정학의 태동을 가져왔다. 틀렸습니다. 순서로 따져봤을 때 신행정학 다음에 뭐뭐 지나서 NPM 그 다음에 행정 재정립 운동이고 블랙서버그 선언입니다. 그렇잖아요. 태동이라기보다는 신행정학의 재생이라 그러죠. 재생 또는 부활. 태동이라는 말은 처음 시작했다는 말인데 그건 아니죠, 그죠? 신행정 저 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NPM에 대한 반발 이런 거기 때문에 그지? 누굴까? NPM에 대한 반발입니다. 자, 정답 4번. 그 내용 확인할 수 있고 보시고 자료에서 자 10번에 너무 쉬운 문제 정부에서는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 계획으로부터 벗어나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일반의 특별회계에 비해서 맞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예산은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게 한 거다 맞습니다 3번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 회계와 달리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국회 심의 의결을 받지 않는다. 틀렸죠. 일반 회계 예산과 마찬가지로 달리 아니고 받지 않는다. 않는다. 틀렸죠. 받는다. 마찬가지로 받는다. 그래서 일반 회계 특별회계 모두 국가 재정, 국가 예산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4번 기금은 예산 통일성 원칙은 예외가 된다. 그렇죠. 전부 다 목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운영되는 거라서 맞습니다. 그다음 11번. 11번 너무 쉽게 출제됐어요. 그죠? 지방정부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1번입니다. 기관 위임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 부담하는 원칙이다. 틀렸죠. 기관 임사무는 국가 사무를 자치 단체장한테 맡겨 처리한 거기 때문에 국가 사무죠.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빼고 전액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중앙정부죠. 국가가. 이번 단체 임사무는 집행기관장이 아닌 지방정부, 즉 다른 말로 자치단체 그 자체 위임된 사무다. 맞습니다. 그럼 3번 지방의회는
단체 위임 사무 처리 과정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안 되지만 단체 위임 사무나 고유 사무, 자참에 대해서는 저렇게 조례를 정할 수 있죠? 맞습니다. 4번 중앙정부는 자치사무에 대해서 합법성 위주의 통제를 주로 한다? 그렇죠. 자치사무라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죠. 따라서 합법성 위주의 통제가 소극적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12번에 자 대표관리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항상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대표관리제는 이렇죠. 인구 비례에 따른 공직 임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회구성에 맞게. 특히 실적주의처럼 자유경제에 맡겼을 때 공무원들이 힘든 사람들 소외계층한테 뭔가 할당을 해주죠. 그래서 임용 할당제를 적용시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균형이사정책이라 그러죠.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공을 뽑아서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는 겁니다. 약자에게 기회를 더 보장해 주니까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킹슬리가 처음으로 제시했죠. 사람 이름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옳지 않은 거.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양성채용목표제, 장애인의무고용제 등 다양한 균형인사제도를 통해서 대표관리제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맞습니다. 2번, 다양한 집단이익을 반영하는 실적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인사제도이다? 틀렸습니다. 다양한 집단이익을 반영할 수 있지만, 실적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볼 수 있죠. 오히려 실적주의와 충돌한다. 보충자료 표에서 보시면 단점, 실적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집단별 할당해주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을 중시하는 실적자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2번 틀렸고 3번은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좋은 의도를 하더라도 어느 집단한테 또는 계층한테 혜택을 주면 다른 집단이나 다른 계층한테는 차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차별 문제 발생시키죠. 맞습니다. 그리고 4번 임용전 사회화가 임용 후 행태를 자동적으로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전개되어 왔다. 맞습니다. 그래서 출신 집단을 뽑아놓으면 그 공무원들이 자기 출신 집단에서 열심히 할 거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그렇게 도입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 13번에 자 킹던의 정책 창 모형 또는 흐름 창 모형이죠.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자 기업 경쟁하는 연합의 자원과 신념 체계를 강조한다. 기억나시죠? 자 신념 체계 같이 하는 정책 옹호 집단이 있었죠. 옹호 또는 지지 집단이 있습니다. 자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입니다.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자, 신념체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바로 정책 지지 연합입니다. 그 중에서 강조하죠. 경쟁의 흐름창 모형이 아니고. 이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거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책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보충자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킹드는 뭐 쓰레기통 모형을 정책 과정에 적용시켜서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 초점을 맞춘 뭐 정책창 또는 흐름창 모형을 제시했다. 이렇게 돼 있죠. 세 가지 흐름이 있죠. 이거 정책 과정의 세 흐름은 문제, 정책, 정치. 꼭 기억하라 그랬죠? 문제, 정책, 정치. 딱 맞습니다. 그럼 니은 디귿 맞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그럼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그럼 14번에 자,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 최적선이 되는지 그 여부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맞습니다.
주어진 목표가 있을 때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 중에서 최적수단을 선택하는 거. 합리성이죠? 맞습니다. 2번 효율성은 목표 달성을 나타내고 바로 틀렸네.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틀렸습니다. 목표 달성도 나타내는 게 효과성이고 효과성이고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보통 능률성이라 그러는데 일부 효율성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바뀌어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책임성 중 특히 자율적 책임성은 스스로 책임지는 거니까 공무원이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전문가로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할 때 확보된다? 맞습니다. 자발적 책임성. 그리고 4번 행정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관료 조직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측면에서도 고려가 된다. 그래서 민주성은 대외적인 것이 있고 대내적인 것이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 15번, 15번. 자, 근무 성적 평정상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근무 성적 평정은 사람이 사람, 그리고 사람 해놓은 일을 평가하는 거라서 제대로 정확히 하기 힘들다. 여러 가지 오류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런 평정자가 비평정자를 모르는 경우에 집중화 경향이 나 발생할 수 있다. 그냥 뭐 중간에 다 매겨버리는 거죠. 중간 점수로 잘 모르니까. 그리고 2번 평정의 평정 기준이 일정치 않은 경우에 와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총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연쇄효과는 초기 실적이나 최근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함으로 발생하는 시간적 오류를 의미한다. 틀렸습니다. 틀렸죠. 연쇄효과는 어느 평정 요소에 대한 평정 결과가 다른 요소 평정에 영향을 주는 건데. 틀렸습니다. 자 시간적 오류에 관한 설명이죠. 시간적 오류. 초기 실적에 영향을 받는 것은 뭐 첫머리 효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첫머리 효과, 첫인상이지. 그런 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거. 그리고 최근의 실적이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거. 여기 12월 31일 기준 평가한다 그랬을 때 12월 달 어떻게 했는지가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거. 뭐 막바지 효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막바지 효과를 그냥 이것만 시간적 오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둘 다 시간에 관계된 거라서 합쳐서 시간적 오류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시간적 오류도 이게 또는 근접 오류라고도 하고 약간 용어상의 상대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연쇄 효과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첫머리 효과와 막바지 효과를 다 합쳐서 시간적 오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최근의 실적을 중시하는 막바지 효과를 시간적 오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연쇄 효과는 아니고 한번 틀렸고 4번 관대화 경향을 막기 위해서 강제 배분법을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뭐 점점 좋은 데 몰리는 거 막기 위해서 강제로 나눌 수 있죠. 비율을. 맞습니다. 그 다음 16번에 라이트 정부 간 관계 모형 세 가지가 있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모형 세 가지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세 가지죠. 분리형, 포괄형, 중첩형이 있습니다. 저기에 권위라는 말을 붙여서 분리 권위형, 포괄 권위형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랬을 때 문제를 보면 이런 정부 간 상호 권력 관계와 기능적 상호 의존 관계를 기준으로 정부 간 관계를 세 가지 모델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그중에 2번 대등 권위 모형, 다른 말로 분리형이죠. 또는 조정 권위 모형은 연방정부, 조정부, 지방정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틀렸습니다. 모두 틀렸죠. 모두 틀렸고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 그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분리형은. 미국에서 중앙정부인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경계를 위해서 독립되어 있고, 대등하고, 주정부 안에 지방정부가 위치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는 대등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내포 권위 모형은 포괄형이죠.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를 수익적 포함관계로 봅니다. 포괄하고 있죠. 맞습니다. 3번 중첩 권위 모형은 중첩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실제로 존재하면서도 협력적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건 따로따로 하고 함께할 건 함께하고 독립적이면서 협력적이다. 맞습니다. 17번 너무 쉽게 출제됐죠. 17번도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건 정답은 3번입니다. 상황적 보상과 예외적 관리를 특징으로 하는 것은 전통적 리더십인 거래적 리더십이죠. 그래서 교환, 거래, 보상 그런 내용 나오면 거래적 리더십이라 그랬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거죠. 이거는 나머지는 맞죠. 1번 도전적 목표 임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변혁적 리더십 내용 중 뭐 영감적 리더십 내용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2번 구성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한다. 개별적 배려해 주는 거 맞습니다. 그 사람 4번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재구성하고 해결책을 갖추도록 자극한다. 지적 자극을 부여하는 거 맞습니다. 정답 3번. 그 다음 18번에 18번 무의 공공자 가치 창출론적 시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무어란 말 사람 이름은 좀 낯설지만 공공 가치가 다시 중요해졌다. 공공 가치 강조하는 거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포스트 MPM 탈신공공 관리론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 MPM의 일환 그랬을 때 1번 행정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대안적 접근이다. 맞습니다. 극복해서 뭐 공공가치를 다시 창출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2번 전략적 삼각형 개념을 제시한다.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은 뭐 전략적으로 연계시키자 그 말이죠. 그 세 가지 해설 자료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신공공관리를 개성해서 행정수단성을 강조한다. 틀렸습니다. 이 수단성 강조하는 NPM을 비판하는 거지. 그지? 개성하는 게 아니라 수단성 강조하는 NPM을 비판. 엠피엠을 비판하여 행정 수단성이 아니라 뭐 가치성을 강조, 가치성 거지. 가치 창출. 그래서 4번 정부 관리자들은 공공 가치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공공 가치 창출론
늙게 보면 공공 안치 관리론입니다. 맞습니다. 정답 3번. 그다음 19번. 이것도 뭐 우리 외웠었죠. 금방 풀 수 있는 문제. 로의 정책 위원과 프랭클린의 정책 위원은 없지만 알몬드와 포엘의 정책 위원이 있는 거 외웠었죠. 알포 상추라고 외웠습니다. 상 1번 상징 정책. 이렇게 있을 때 외우라 그랬잖아요. 알몬드 포엘은 로이와 분배 규제까지는 같은데 추출 정책 상징 정책 여기만 있죠. 그래서 알포 상추라고 외우라 그랬습니다. 바로 풀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0번. 자, 정부 예산 팽창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와그너 또는 바그너는 경제 발전에 따라서 국민 욕구 부응을 위한 공공의 증가로 인해서 정부에서 점점 증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일이 많아져서. 그리고 이번 피코크와 와이즈만은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공공지출이 그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데서 예산 팽창 운영을 찾고 있습니다.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돌아가지 않는다. 조세 대체 효과죠. 맞습니다. 다음은 보물은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생산 등 격차를 통해서 정부 예산은 팽창 원인을 설명했다. 그렇죠? 정부는 업무 성격상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해서 자동화는 기계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비용이 빠르게 상승한다 그랬습니다. 보물 효과죠.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파킨슨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을 추가함에 따라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은 파킨슨이 아니죠. 파킨슨이 아니고 뭐 니스칸넨. 자, 니스칸넨의 관료 예산 극대화 가설입니다. 관료 예산 극대화 가설 니스칸넨. 파킨슨은 공무원들이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을 더 늘리고 싶어하는 심입 경향 때문에 공무사 점점 증가한다는 그런 거죠. 계속 증가한다는 거 파킨슨의 법칙이었습니다. 자기 밑에 부하 수를 늘려서 자기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현상 파킨슨. 이렇게 보니까 뭐 문제가 좀 수월하긴 수월합니다. 근데 그것도 공부를 했을 때 수월한 거지, 그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니까 다음 시험 있는 사람 참고하시고 지방직 행정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